안녕하세요. 경찰서에서 지난 화요일처럼 오늘도 열심히 조서를 꾸미고서 지금 나왔습니다. 지금 앞에서 이동욱 회장님이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. 변호사 저리 가랄 정도로 얼마나 똑똑하게 일 처리를 또 소송 진행을 잘 해주시는지 진짜 큰 보탬이 됩니다. 이번 건은요, 주옥순 대표하고 김웅빈 형제 그리고 시위에 참여했던 20여 명의 시참가자들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. 경찰들이 수긍을 참 잘하더라고요. 명확한 어떤 근거들이 있으니까요. 첫 번째 부분은 불법 집회입니다.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집회를 진행을 했죠. 두 번째는요, 건조물 침입입니다. 사유지인데 마음껏 들어와서 현관문 붙잡고 또 경찰대사로 충돌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욕이죠. 모욕. 해서는 안 될 말을 엄청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예훼손입니다. 허위 정보 날리면서 뭐 19금 블로그 운영했다고. 아니, 미디어몹이라는 블로그 사이트 자체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19금 자체를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요. 나무 위키에 올라가는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널리 퍼뜨린 거예요.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악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협박이죠. 협박. 한 번 불면 놓치지 않는다. 통진당 해산시킨 족선이다. 그리고 끝장낸다. 뭐 이긴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냈던 거죠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할 겁니다. 회장님 뭐 하나가 빠졌는데? 업무방해. 아 맞다 맞다.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이 업무방해입니다. 업무방해,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막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진술하면서 조사하면서 이 사실이 다 밝혀졌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처벌이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런데요, 이거 말고도 앞으로 진행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